자, 이제 두 번째로 이탈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자, 이 친구. 우와, 뭐야.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까치 담당 사육사 이태희라고 합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친구는 까치 아니에요? 까치? 네, 일반적으로 도심이나 네. 야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반 까치고요. 까치랑 어치 그리고 면까치 총 이렇게 세 종의 까치들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치도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까치과 친구예요? 네, 전부 다 까치과에 속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 오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원래 야생동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한강보전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네네네. 친구들을 사육과 보호법적으로 네.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친구들을 구조하고 네, 사용한 거죠? 구조해서 데려온 거죠. 아, 와, 근데 까치가 어떻게 이렇게 있지? 야, 와봐. 오, 나한테 안 와. 우와, 이야. 제가 알기로는 까치가 또 영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까치가 이제 사람을 네네. 알아보기도 하고 뭐 훈련도 간단하게 섞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 혹시 개인기가 있나요? 장원이는 손가락을 어미의 부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달라고 입을 벌리면서 재촉을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장원이, 입. 아, 배가 안 고파? 야, 내 까치 친구가 지금 이 정도면은 혹시 어렸을 때 사진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이 까치 이름을 장원이라고 하는데 네네. 까치는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여기 어치 보시면은 어치가 이제 유조에서 성조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아. 머리에 이제 깃들이 다시 새로 자라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어치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도 좀 생소한데 근데 여기 종이 다른 것 같은데? 얘가 어치고 저기 창면 좀 작아요. 이 작은 친구들이 물까치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아, 그럼 나중에 이 친구들은 자연에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일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웬만큼 이제 보호와 사육 지식을 쌓고 얘네들도 충분히 성장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면은 제 산에 그들을 보내줄 생각이 있어요. 무튼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근데 오늘 이 까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가 얘 너무 이쁘게 생겼고 좀 잘생겼다고 생각이 드네요. 무튼 오늘 이 까치를 이제 순치라고 하죠. 길들여서 이렇게 키우는 학생분들의 친구들을 봤습니다. 어, 그래. 올린 과일 펠렛 사료라고 그러면 이것들을 머리에 있는데요. 어,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건데? 과일 펠렛인데 저희가 얘네들 소화 기간이 아직 약할까봐 물로 불려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 까치 친구 이게? 우와. 이렇게 소리가 삼키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사이렌처럼 물려 퍼지는 듯한 소리로 상이 되고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 그리고 저희가 생머리를 또 구별을 하는데 네네네 미럼이라고 하죠? 슈퍼미럼 네 슈퍼미럼도 장원아 밥 먹어야지 애들이 미럼에 옳지 아이고 잘 먹었다. 땅바닥에서 스스로 주워먹게 할 하면서 사냥 능력도 기르고 네네네. 손으로 직접 먹이면서 사람 손 두려워하지 않게도 그런 능력들을 기르고 야 대단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 친구들은 이제 먹이를 수시로 계속 챙겨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1시간 단위로 급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1시간 단위로 까먹지 않게 모두 담당자들은 1시간마다 얼마의 먹이를 먹였고 얼마나 먹였는지 누가 어떤 개체에게 얼마나 먹였는지를 올리고 있어요. 비생물을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있고 부담당자가 있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와 제 손에 올라왔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제 까치는 이제 다른 친구들을 봤고 이제 사육사분들이 사랑으로 길러주신다고 하니 다른 거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두 번째로는 어 저기 친구들 있네요. 야 뱀입니다 뱀. 여러분들 우선은 제가 들어와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뱀을 담당해줄 친구분들 맞죠? 오늘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되게 아쉬웠던 친구 이 친구를 좀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이 친구가 핸들링을 하기에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오늘 오셔가지고 이 친구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아 보이죠 여러분들. 이 친구 몇 메타 정도 되죠? 이 친구 이제 타이거 레틱이고 5미터 정도 됩니다. 5미터 네. 그럼 나의 두 배밖에 안 되네. 네 그쵸. 와 진짜 크다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라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이 친구를 원래 핸들링을 하세요? 원래 산책 같은 것도 다 시켜요. 아 그때 네. 예전에 영상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와 이 친구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m 이상 될 것 같은데 저는 갈게요. 네. 아, 네. 살아나오셔야 돼요.
친구들이 우리 여러분들 보여준다고. 야, 그래도 바로 나오네요. 우와, 미쳤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진짜 5m 되는구나. 근데 지금 순해가지고 이 정도지. 여러분들 자연에서 이런 뱀 친구들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고, 지금 보시면 꼬리만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입니다. 대박이죠. 근데 혹시 이 친구가 최대 사이즈로 하면은 몇 미터 정도까지 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이제 레틱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길게 자라는 뱀이거든요. 와, 7미터 이상까지도 자라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나콘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지잖아요. 네,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무거운 뱀이고, 네네. 이 친구가 길이상은 제일 긴 뱀. 대박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몸 전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게 크기는 뱀들이 작고 크건 떠나서 힘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시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육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아, 근데 생각보다 순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진심으로 사람을 쪼이면은 거의 1톤에 맞먹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1톤이요? 네. 와, 뼈가 아예 으스러지네. 오오오오오. 나 움직이니까 난 무서워.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태구 친구도 있는데, 태구도 엄청 큰 사이즈거든요. 거의 성체급인데 이 친구랑 여기서 멀리서 비교하면은 대충 여러분들 짐작이 오시나요? 아무튼 굉장히 거대한 뱀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인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용기를 내서 만져보겠습니다. 오오오오. 야, 이 친구를 언제 만져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근육덩어리라고 하는데. 오, 힘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들. 안 들리네, 이거? 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보이세요? 이 근육, 피줄 막 터지는 거. 어, 피줄이 없어. 안 돼. 자, 지금 이렇게 생닭을 피딩을 한다는데, 사이즈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생닭을 피딩을 하시는가 봅니다. 어우, 신기합니다. 저는 보통 콘스네이크랑 킹스네이크, 볼파이톤 이런 친구들만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닭을 먹인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 이름은 노랑이. 아, 안 먹는구나. 얘도 레틱인가요? 네, 노멀 레틱이에요. 아, 얘도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이 친구 4m예요. 얘가요? 네. 아, 아까 친구보다는 확실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오이고, 먹는다. 오, 대박. 문우님이 진짜 세서 한 번 물에 안 빠져요. 와, 진짜요? 아, 감싸서 저렇게, 네, 본능적으로 저걸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닭토리탕이나 옛날 통닭 먹을 때 먹는 통닭인데, 이거를 냉동해놨다가 녹여서 급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삭히기 시작합니다. 보통 자연에서 이 친구들은 이제 사냥하면 살아있는 친구들을 사냥하다 보니까 몸에 있는 근육을 이제 꽉 조여가지고 죽인 후에 천천히 삼키거든요. 그래서 생닭을 줘도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이제 슬슬 삼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와, 드디어 삼킵니다. 이야, 야, 너 이거 못 보고 가는 줄 알았는데 먹긴 먹네. 와, 대박이네. 엄청 늘어나네. 그럼 턱이 자기 몸통보다 한 두세 배는 거뜬히 먹는다 하더라고요. 이야, 늘어나긴 하네. 자, 그리고 사바나 모니터입니다. 아, 얘는 테임 안 됐나 봐요. 네, 그래도 물건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꼬리치기도 안 하는구나. 아, 해요. 꼬리치기는 해요. 꼬리치기는. 아, 이 친구는 이제 사바나 모니터로 해가지고 그나마 모니터 종류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순한 종이면서도 사람을 좀 잘 따르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조금 싸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태구라고 하는 친구인데, 꼬리도 두툼하고, 요거 보세요, 여기. 약간 상형문자 써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 친구는 이제 자연에서 별의별 거 다 먹어요. 잡식성이고, 새 알도 좋아하고, 과일도 좋아하고, 채소도 좋아하고, 물고기도 좋아하고, 별의별 거 다 먹는 친구들인데, 자연에서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강아지랑 막 싸우더라고요, 얘가. 아무튼 사육할 때는 굉장히 순징순징하고 사람을 굉장히 잘 따르는 친구입니다. 야, 너 그때 너 쬐까나 했던 애지? 아이고, 이거 왜 들고 다녀? 어? 아이고, 귀여워라. 여러분들, 골든 리트리버예요, 리트리버. 지금 중학생 됐네? 이거 왜 물고 다녀요? 친구는 리트리버여가지고 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요. 오만 물건들 다 물고 다녀요. 아이고, 귀여워라. 애기도 애기, 얘도 애기예요. 에휴. 아, 엄청 컸네.